아들 엄마인데. 아 이게 무슨 일인지. 모자가 안으로 들어갈게요. 예. 저 이것 좀 맡아주세요. 선생님. 동민 엄마. 보호자분. 여, 여. 잠시만요. 환자 좀 볼게요. 환자 상태 어때요? 어. 아이고 황달이 심하네. 환자 지병 있어요? 지방간이나 간경화 같은. 아니 그런 거 없었는데. 자 환자분. 환자분. 자 이름이 뭐예요? 환자분. 자 여기 어디예요? 서울이에요. 아 여기가 서울이에요? 네. 자 지금 몇 년도예요 환자분? 1988. 아, 지금이 1988년이에요? 아 그럼요. 아 이 사람이 와 이래 헛소리를. 여보! 환자분 손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실래요? 자 두 손 앞으로 나란히 뒤로 한번 젖혀볼게요. 자 버텨보세요. 날개치기 진전이에요. 그러네. 간성 뇌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죠. 지병이 없었다면 급성 간부전 가능성이 높아요. 일단 위장관 출혈 있었다니까 소화기내과 콜해서 출혈부터 잡죠. 그 다음에 송원재 선생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송원재 선생 나오고 명수진 선생 들어가. 저, 병원장님. 강 선생. 아, 예, 원장님. 송은정 선생 이제 우리 병원 의사 아닌 거 몰라? 아, 압니다. 그런데 환자 진료하게 놔두는 이유가 뭐야? 과장이란 사람이 병원 관리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어? 죄송합니다, 원장님. 동선생. 소화기 내과 콜해서 출혈 원인 찾아 급한 것부터 해결한 다음 혈액 검사하고 간 기능 검사 시행할게요. 네, 선생님.